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이번에 사주는 두루두루 다 좋다. 금전, 예? 명예, 공동묘지 들어가가지고 뭐 예. 만약에 얼굴에다 칼 있는 당이라 이러면은 네네. 운세를 확 깎아먹어 버려. 아, 뭘 하신 게 보인다라는 소리세요? 그래, 뭐, 하여튼 얼굴에다 칼을 댔다 이 말이야. 초년에 인연이 들어왔다마는 네. 한 번은 실패를 해야 돼. 그래, 나는 내 직업하고 결혼하고 그냥 사는 게 편하겠다. 백날 전보면 뭐합니까? 기도빨 좋은 명당을 찾았는데요. 청주 최대 규모의 기도도량 3대째 구례 화엄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운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 상승법사의 초특급 필살기 365일 소원을 빌어드리는 산신인등 20년 만에 공개합니다. 살면서 상승법사님이 한 번은 필요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 네.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제대로 우리가 행위를 해가지고 제대로 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뿌듯하지. 이분은 네. 그래도 제가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금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건? 네. 그럼 뭔 사건인지.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지금 약간 놀란 게 연관이 좀 있어요. 사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씨 여자고요. 예, 예. 77년. 여자 박씨. 오, 이분. 살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 사주는. 진짜 좋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뭐 명예가 있고, 뭐 사회적 지위가 좀 남달라야 뭐 사주가 좋다 뭐 이렇지만은 네. 이번에 사주는 두루두루 다 좋다. 금전, 예? 명예, 이런 게 참 좋다. 사주가 그리고 이분은 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또 주는 그런 사람이야. 이 여자분이? 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준다. 즐거움을 주고. 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하다. 아니 여자분인데 기골이 장대하다. 보니까 기가 강하다 그래야 되겠지. 예예. 예.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 사주에 운동으로서 내가 어떤 내 인생을 피어나간다. 네. 내 명예를 드높인다. 그런 사주야. 사주가 참 좋아. 근데 한 가지 내가 요즘 근래 들어서 이분의 이제 사주 직업을 보면은 예.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 뭐 운동도 되고 사업도 되고 뭐 또 예인의 기술도 좀 들어 있고 네 두루두루 다 들어 있어 사주 자체가 네. 그래서 얼마든지 성장하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사주가 좋네. 그럼 점을 여기서 중단해야 되나요? 아니 볼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사람이 네.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야. 네. 장점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단 말이야. 그쵸. 이분 자체가 명예를 한참 더 높이고 한참 승승장구 해야 되는데 네. 원래 이분 사주는 절대 자기 몸이나 이런 데 손을 대거나 그래서는 안 될 사주야. 무슨 말이냐. 네. 내가 보기에는 여자인데 뭐 이쁜 얼굴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네네. 만약에 얼굴에다 뭐 좀 내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막 칼을 낸다거나 이러면은 네네. 운세를 확 깎아먹어 버려. 아 그러면은 그 운세가 쭉 쳐져 버려. 그럼 얼굴에 지금 뭘 하신 게 보인다라는 소리세요? 그래 나 솔직히 말해서 얼굴에다 뭘 깎았는지 어쨌든 이런 게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튼 얼굴에다 칼을 댔다 이 말이야. 이런 확률이 많아. 그럼 몸에다 네. 얼굴에다 칼을 대는 순간 네. 이 양반은 명예가 바로 곤두박질 쳐버려. 그럼 칼을 안 댔으면은 괜찮지. 그 명예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아 뭐 하늘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사라지진 않지. 명예가. 그러니까. 근데 이분 정말 성형 수술 했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그 뒤로 안 좋죠. 저 어? 그 뒤로 조금 뭐. 선생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성형수술 얘기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지금 다른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 안 좋죠. 그렇죠. 이제 그 명예가 그럼 스탑이 됐겠죠. 그럼 그리고 이 사주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외롭고 쓸쓸한 사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 네. 이제 홀로 가는 사주야. 아, 이분도요? 네, 홀로 가는 사주. 이분은 애초에 뭔가 모르게 집안이 참 이분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굉장히 집안이 엄하다. 어떻게 엄한데? 집안이 엄격하고 이분이 초년에 뭐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노력을 해야 되잖아. 열심히 네. 뭐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집안의 어떤 부모나 이런 어떤 영향을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뭔가 강해. 부모가. 네. 그래서 이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킬 때 좀 예. 남다르게 좀 시켰을 것 같아. 남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켰을까? 일반인들 교육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좀 강압적으로 아니면 조금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뭐 군인들 뭐 훈련하듯이 뭐 공동묘지 들어가지고 뭐 그래 무덤을 파고 들어가 자지는 않을지언정. 네네네. 그런 식으로 담력의 어떤 그런 것도 네네. 키운다고 이분은 좀 교육을 시켰을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 조금 이 훈련을 좀 세게 했을 것 같아. 우리 요 이 양반을 네.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부모가 선택했던 어떤 방법이 네. 좀 강해. 그럼 그 선택이 먹힌 거예요, 안 먹힌 거예요? 먹혔다고 봐야지. 먹혔다고 봐야 돼요? 먹혔으니까 이분이 성공을 했지. 이분이 한때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자기 이름 석자를 네. 우리나라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되는 그런 사주라. 네. 엄청나게 사주가 좋아. 네.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 네? 한때는 침체돼 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분, 우리 어떤 기분을 네. 달래주고 희망을 우리한테 주고. 아니 근데 얼굴에 손댄 거 봤거든요. 손 댔어요. 됐어? 근데 바로 얘기할게요.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래 이분은 네. 원래 몸에 손대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사셔야 돼. 그냥? 응. 자연 그대로? 그렇지. 그래야지 계속 그 자기 명예가 네. 계속 그 뻗어나가는 사주야. 이게 뭐 동법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맞아요? 동토. 저는 동티. 이 무당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니 이제 그럴 우리가 얼굴에 손을 대도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얼굴을 네. 뭐 돌리깎기를 하든지 뭐 갈아엎든지 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얼굴에 뭐 칼을 대거나 이래서는 재수가 없는 분이 있고 그래. 근데 이분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야. 손을 대서 재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분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쓸쓸하고 외로운 사주다. 이분은 내가 하는 일하고 직업하고 그냥 결혼하고 사셔야 돼. 이분,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이분은 사람하고 결혼 못해. 지금은 뭐 내 직업하고 그냥 결혼을 했다 하고 네. 그렇게 사시는 게 좋아. 사주 딱 보니까 주변에 남자가 없어. 남자가 없어. 남자가 없고 이분이 웬만한 사람은 성에 차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분의 사주는 원래 초년에 한번 겪고 넘어가야 되는 사주라. 초년에 인연이 들어왔다마는 네. 어떤 주변의 주변의 반대나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아서 한 번은 실패를 해야 돼. 예. 네? 한 번에 실패를 하고 그걸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거기서부터는 예. 남자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아예 그냥 담 쌓고 사는 거야. 그래 나는 내 직업하고 결혼하고 그냥 사는 게 편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니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 예. 반항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뭔 말이에요? 주변의 영향이라면 누가 반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다. 주변에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그냥 은연자중에 생겨버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직업하고 결혼하고 살란다. 그러면 지금 한번 그 누가 그 반대를 하셔가지고 결혼 그게 이제 파토가 난 거잖아요. 좋은 조건의 남자였나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가정? 아니요 이분도 좋아. 이분한테 배우자로 들어오는 분도 네. 조건이 굉장히 좋아. 아니 그 정도면은 네. 내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무조건 오케이인데. 네. 근데 보니까 남자 쪽에서 예. 이 말을 자꾸 더듬어. 이렇게 영어가 나올라 그래. 왜? 아니 남자 쪽에서 반대를 좀 했던 것 같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어떤 아픔을 좀 겪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이분은 끝이야.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고요. 예. 쌍꺼풀 수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얼굴에 그 얼굴에다 왜 손을 댔을까? 손을 안 대도. 저는 이 얘기를 저희 엄마 아빠랑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요? 이 일 하기 전에도 예. 저분 왜 저런 수술을 했지? 맞아, 얼굴. 그래서 맨날 옆집 저기 친구 엄마 닮았다고 맨날 얘기했거든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은 얼굴에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분인데 네. 손댄과 동시에 내가 앞으로 받아먹을 그런 네. 운이나 이런 걸 싹 깎아먹어 버리는 것이야. 세상에. 선생님한테 성형수술 언제 해야 돼요? 어디를 해야 돼요? 이거 물으러 오는 사람 있어요? 많죠. 근데 간혹가다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네. 진짜 어떤 양반들은 자기 자리도 못 잡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네. 저기 얼굴 좀 싹 가서 좀 돈 좀 들여 가라고 푸세요. 오. 그러고 나서부터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게 운 풀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지. 허? 근데 아무나 그런 건 아니야. 네. 무조건 와가지고 아, 그렇죠. 하면 괜찮을까요? 안 맞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아, 그렇군요. 공개할게요. 네, 예. 그 저기 IMF 때 예, 예. 전 국민 희망을 줬던 그 박세리 씨. 그래. 박세리 알죠? 알죠. 내가 팬인데. 네.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거 네. 얼굴에 그래서 손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네. 앞으로 남은 어떤 인생이 길잖아. 네. 그러면 또 좋은 또 기운도 받으시려면 네. 가급적 손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용환 점사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